2023년부터 주식으로 연 2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임대차 3법 개정안을 국회 속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계약갱신권 등 강화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HSBC가 한국 GDP 성장률을 올해 0.3%, 내년도 2.9%의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아차가 미국 신차 품질 조사에서 30개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3년 만에 1위를 탈환한 겁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는 2023년도부터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을 얻은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2022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소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정부는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오는 2022년부터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 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됩니다. 또한 그동안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주식 양도소득세가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에게도 부과됩니다.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2월 공제도 허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 신설로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증권거래세 존치와 관련해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어 거래세 자체는 남겨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당과 금융투자업계가 그동안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요구했던 만큼 추후 당정협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 상위 5%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된 뒤 정기국회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으로 입법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을 속속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 중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하자는 박주민 의원, 또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이원욱 의원의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이 포함된 임대차 3법. 오늘까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입니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것으로 지난해 당정이 협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우덕 의원이 낸 법안에는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묶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논의된 내용들보다도 더 강화된 안들도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 청구권의 기한을 없애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이 재계약을 무기한 연장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계약 갱신 시 적용되는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신규 계약에서도 기존 계약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당초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공인중개사협회는 큰 틀에선 임대차 3법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의무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부과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임대차를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은 임대인이에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원칙적인 의무는 임대인이 가지는 게 맞다. 중개 행위는 신고를 포함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글로벌은행 HSB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도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HSBC 글로벌 리서치는 2020 글로벌 경제 외환 전망 연례 세미나에서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올해와 내년 각각 0.3%, 2.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프레더릭 뉴먼 리서치팀 공동총괄은 아시아가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경제 역시 눈에 띄게 회복력이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 흐름은 U자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GDP는 올해 -4.8%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지만 내년도는 5.8%로 반등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미국 신차 품질 조사에서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3년 만에 전체 1위를 탈환한 동시에 6년 연속 일반 브랜드 1위의 기록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아차가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의 2020 신차 품질 조사에서 3년 만에 전체 브랜드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로 34회째를 맞는 신차 품질 조사는 세계 최고 권위의 품질 조사로 불립니다. 올해는 13개 프리미엄 브랜드와 18개 일반 브랜드를 합한 31개 브랜드의 189개 차종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의 소비자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223개의 항목의 불만 사례를 집계해 100대당 불만 건수를 평가하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품질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아차와 닷지는 100대당 소비자 불만이 136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3위는 141점의 쉐보레와 램이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이어 제네시스가 142점으로 바짝 따라붙었고 현대차는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제네시스 G70와 투싼, 벨로스터 등 총 7개 차종으로 가장 많은 차종별 최우수 품질상을 배출한 브랜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제네시스는 13개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내일부터 17일 동안 전국 규모의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 회복세가 주춤한 전통시장은 이 동행 세일을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통시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신영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전통시장은 코로나19를 비교적 잘 버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출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상인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순댓국 가게를 운영하는 김혜숙 씨는 들쭉날쭉하는 매출에 고민이 깊습니다. 거의 바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풀어주셔가지고 소비가 좀 올랐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모두들 다 소비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조금 지금 또 내려가고 있거든요. 코로나19로 크게 줄었던 매출이 정부 재난지원금 효과로 회복세를 보였는데 지원금 효과가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가 오는 날씨를 감안하더라도 시장은 방문객의 발길이 끊겨 한적한 모습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소모,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상황이 오락가락하면서 매출 회복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한민국 동행세일로 매출이 회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재난카드 소비가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행세일을 시작함으로써 손님들이 시선이 다 이쪽으로 모아질 것이고 그 모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웃 전파가 돼서 동행세일의 상징처럼 이웃들의 관심이 모여 경기도 회복하고 코로나19도 극복하자는 바람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남대문시장 역시 코로나19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동행세일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기부에서 이걸 주관하셔서 하시는데 저 우리 남대문 시장도 다시 조금 활발해질 수 있는 시장이 되고 또 더불어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활기를 되찾은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전국 단위 소비 진작 행사로 전국 633개 전통시장도 대규모 할인에 동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오프라인 방문이 많은 만큼 방역에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서민경제의 뿌리가 되는 전통시장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오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증권부 이소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개인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저희가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양도차익 얘기 나왔잖아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렇다면 소액주주도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양도차익 4천만 원이 생긴 소액주주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양도금액에 대해 0.25%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오는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제한 나머지 2천만 원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차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양도차익이 3억 원 이하이면 20%, 3억 원 초과면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양도차익 4천만 원이 생긴 소액주주는 기본공제금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400만 원과 0.15%로 인하된 증권거래세를 각각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해외 주식 직구들 많이 하시는데 공제 범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함께 투자한 경우에는 세입 부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 원까지 공제 대상인 반면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모두 합쳐서 25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예, 그리고 손익통상 그리고 2월 공제 관련 내용 들어있다고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 들었는데 이 제도들은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손익통상부터 설명드리면 네네. 말 그대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한 주식 두 가지 중 한 곳에서 이익을 보고 다른 한 곳에서 손실을 봤다면 이 두 가지 손익을 통산해서 손실이 더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2월 공제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3년 동안에는 손실을 2월해서 이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 2천만 원 손실을 본 투자자가 올해 4천만 원의 이익을 봤을 경우 작년 손실을 2월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4천만 원의 올해 이득에 작년 손실액 2천만 원을 제해서 차액 2천만 원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건데요. 이 경우에 2천만 원은 기본 공제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양도세가 소액 주주들에게도 이제 부과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23년 이전에 팔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요? 주식을 그 전에 파는 게 좀 유리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소액주주 상장 주식에 대해 2023년 이후에 팔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가액을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2023년 이후 상승분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펀드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끝낼게요. 2022년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신설이 된 거잖아요. 펀드 과세 방식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떤 변경 방식입니까? 네, 지금은 펀드 내에 상장 주식으로 번 수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2022년부터는 펀드 내에 상장 주식에 따른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시도 펀드를 통해 수익이 생긴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서 채권이자 분배금으로 100만 원, 상장 주식 양도로 100만 원, 총 200만 원의 수익이 난 경우에 지금 당장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채권이자 분배금 100만 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 생기는데요.
현재는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채권 이자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14%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의 전부였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 주식 양도 차익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펀드 환매 때는 반드시 해당 부분을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합산해서 부담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채권으로는 수익이 낮지만 주식으로는 손실이 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현재는 주식 손실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채권 양도차익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손익통산을 활용해서 채권 이익보다 주식 손실이 크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의 개편안은 7월 말 확정된다고 합니다. 변화되는 이 과세책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 이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후계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라 하는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어제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자, 이를 두고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법적 효력이 없고 공개 경위 역시 석연치 않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롯데 지주는 어제 최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신 명예회장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일본 동경 사무실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언장에는 사후에 한국과 일본, 그 외 지역의 롯데그룹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롯데그룹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언장은 이달 일본 법원에서 법정상 속인인 내 자녀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자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유언장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생전에 표명한 의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으로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신격호 회장님께서는 평소에는 그 신동주 회장님이 롯데를 승계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청소해 오셨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와 함께 신동주 회장 측은 유언장의 공개 경위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월 19일 날 신격호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롯데그룹에서는 유언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발견됐다는 것도 좀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고요. 생전에 매달 금고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기장하는 것들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20년 만에 발견되는 것.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유언장이 비록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신격호 명예회장이 생전 생각했던 후계 구도가 문서로 명확히 확인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계 문제를 놓고 형제 간 갈등이 극심했을 당시 신격호 명예회장의 정신건강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유언장의 작성 시점은 20년 전으로 신 명예회장이 정상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언장은 고 창업주께서 경영활동이 왕성하시고 또 심신건강도 이제 문제가 없으실 때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남겨놓으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롯데의 친필 유언장 공개에 대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인 롯데그룹의 후계자임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것이란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6.17 부동산 대책 진단과 평가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규제에만 집중된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생에 집을 마련하는 건 망했다라는 말을 줄인 이생집망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송파와 잠실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설석영 기자입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6.17 부동산 대책 긴급 현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 대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수요를 늘리겠다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논란이 워낙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소통의 물꼬를 한번 터보고자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규제에만 집중됐다고 지적하면서 집값 안정화는 멀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그나마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부동산 자산은 계속해서 상승하더라라는 그 시그널을 정부가 스스로 조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이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인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는 말을 줄인 이생 집망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잠실동과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위헌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용산 정비창의 경우 투기 과열이 예상돼 선제적 조치로 토지 규제가 이뤄진 반면 이번에 지정된 서울 강남권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토지가 아니라 주택에 대한 규제라는 겁니다. 이번 규제 취지를 보게 되면은 그 아파트라는 게 땅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땅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땅을 깔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아파트를 딱 깔고 있는 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거죠. 배현진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독립한 해리 왕자와 부인 메건 여사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은 기획사와 계약한 뒤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들의 계획에 정통한 사람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기획사 연설자 명단에는 버락 오바마를 비롯해 미셸 오바마, 빌 클린턴, 오프라 윈프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 왕자의 연설은 그의 어머니인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 이후 슬픔과의 투쟁과 해리 왕자에게 중요한 주제인 인종적 정의, 성평등, 환경 등과 같은 주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 왕자의 연설료는 확인된 바 없지만 그가 유명인임을 고려하면 막대한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한 회 강연료가 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코로나19 와중에도 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군부대에 속한 14,000여 명의 군인이 자로젠 듯한 분열식을 선보였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230여 대의 온갖 무기와 군사 장비들도 위용을 가시하며 붉은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지상에서의 무력 과시가 끝나자 75대의 공군기들이 공중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러시아는 당초 5월 9일인 승전 기념일 행사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누적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군사 퍼레이드를 강행했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승전 행사를 강행한 것은 러시아인의 애국심을 고취해 다음 달로 예정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높은 지지율을 끌어내려는 크렘린궁의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퀀타스 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탓에 직원 6천 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노선과 관련된 직원 1만 5천 명은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일시 무급휴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퀀타스 항공은 현재 시간으로 25일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소 20%의 인력을 감축하고 최대 19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업계 상황이 급박해지자 호주 정부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줄어든 여행 수요를 살리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호주 당국은 학생이나 장기 체류자에 한해 호주행 입국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지만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입국을 금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뉴욕 마라톤 대회도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뉴욕 마라톤을 개최하는 뉴욕 로드러너스 클럽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보도 자료를 내고 오는 11월 1일 예정됐던 올해 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라톤호와 관중, 자원봉사자, 직원, 파트너사,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 우려가 취소 결정의 이유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뉴욕 마라톤은 지난해 53,640명이 완주해 세계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로 메이저 마라톤 대회가 취소된 것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보스턴 육상연맹은 지난달 말 124년 역사상 처음으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의 재개장 시점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현재 시간으로 24일 캘리포니아주 테마파크와 리조트 호텔 개장이 주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는 원래 7월 17일에 디즈니랜드 공원과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공원을 재개장할 계획이었습니다. 디즈니는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달까지 테마파크 재개장 지침을 발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조로부터 회사의 목표 날짜까지 재개될 수 있을 만큼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즈니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지난 1월부터 전 세계 테마파크를 폐쇄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부터 상하이와 홍콩 등 지역에서 테마파크를 재개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자카야들이 테이크아웃 점심 식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방문 고객이 줄어들면서 좌석 수를 줄이고 대신 점심 식사를 더 많이 팔기 위해 주방 시설을 늘리는 곳도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코로나로 인한 황폐화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일본 이자카야 식당들이 스스로를 재창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저녁 술자리가 사라지면서 매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게 된 겁니다. 24년간 이자카야 사업을 해온 나카시마 다다오 씨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리먼쇼크와 2011년 일본 북동부 지진과 쓰나미를 경험했지만 코로나의 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생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